지금부터는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앵커 포인트가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커 포인트 기능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웨더링이 끝난 작업에 새롭게 알파밀이라든지 노말을 추가해서 거기에도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게끔 하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래서 저도 대부분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일단 웨더링이 끝난 작업에 새롭게 추가를 한다는 거에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오늘 알아볼 기능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알파맵이라든지 노말맵이 적용이 되는 기능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먼저 앵커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애드 레이어랑 필 레이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드 레이어로 할게요. 애드 페인트 레이어 얘가 있는데 얘 위에 제네레이터가 들어갈 필 페인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랙 마스크의 제네레이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네레이터가 메탈 엣지웨어가 있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해 놓을게요. 잘 보이도록. 그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애드 페인트 레이어, 위에가 제네레이터. 근데 문제는 이 앵커 포인트는 아무 제네레이터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로라는 기능이 붙어 있는 애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노말, 마이크로 하이트에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 얘가 지금 어벤져스 로고를 삽입을 할 겁니다. 애드 페인트에 스텐실로 넣어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하이트 맵을 이용한 앵커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이트 영역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컬러는 흰색에다가 뭐 하이트는 이 정도로. 이건 나중에 조절이 가능하니까 일단 영역이 수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그냥 발라볼게요. 크게 크게 바릅시다. 잘 보이도록. 지금 컬러랑 하이트 맵이 영역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에다가 앵커를 겁니다. 이름은 뭐 대충 어벤져로 하죠. 어벤져로 걸었는데 여기 메탈 엣지 웨어에 들어가시면 중요한 항목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이트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걸세요. 이렇게 거시면은 아무런 영역이 반응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능을 더 넣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이트, 그 두 번째가 이 숨겨진 항목이 마이크로 디테일에 가시면 이 온이 있습니다. 온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제네레이터가 필요하고 그 밑에 애드 페인터가 필요하고 그 하이트 맵이 들어간 알파 영역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제네레이터에 들어가셔서 총 세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앵커를 연결하고 레퍼런스 채널에 하이트를 연결하고 마이크로 하이트를 온을 했다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 앵커 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근데 얘가 컬러를 빼면은 더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가 필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걸어볼게요. 얘는 꺼두고 두 번째가 이제 필 레이어. 필 레이어에 여기에다가 얘는 어벤져스 2로 하죠. 블랙 마스크에 애드 필 페인트. 애드 필 페인트라든지 애드 페인트를 하셔도 돼요. 근데 필 레이어를 할게요. 필 레이어에 어벤져스 로고를 넣으시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리펫을 끄셔야 됩니다.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리펫을 꺼주신 다음에 이 어벤져스 로고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들어갔죠? 뭐에도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마스크 쪽에다가 앵커를 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A2 마스크라는 앵커가 생겼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저 하이트를 주시고요.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2라는 마스크 앵커를 연결을 할 겁니다. A2 마스크가 있고 온이 돼 있으니까 이것만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필 페인트의 장점은 언제든 항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러프니스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메탈릭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하이트 맵을 이용한 앵커 포인트였고 노말 맵을 이용한 앵커 포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한번 꺼놓을게요. 지금까지는 하이트 맵을 이용한 앵커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말 맵을 이용한 앵커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말 맵은 가장 먼저 이 애드 레이어, 필 레이어가 아니고 애드 레이어인데 애드 레이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노말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드 서페이스 탭에 있는 이런 애들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빼면은 없고 넣으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흐릿하잖아요. 끝이 흐릿한 거는 이 알파를 지우세요. 지우면 확실하게 찍힙니다. 자,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혔죠? 이제 노말이 찍힌 겁니다. 하나 더 찍어 볼까요? 뭐 다른 데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 컨트롤을 잡고 돌릴 수도 있고요. 크기를 줄였었나? 이거는 컨트롤 우클릭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찍으면 이렇게 찍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사용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걸게요. 아까처럼 얘는 노말로 걸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사용했던 앵커 포인트에다가 이 제너레이터에다가 여기에 얘를 해제를 한 다음에 노말을 넣을게요. 어떤 노말이냐면 노마이라는 앵커 포인트를 적용을 한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었죠? 이 레퍼런스 채널을 노말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에도 노말 ON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감이 오셨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노마이라는 레이어를 갖고 있는 애에다가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추가할 수 있냐면 뭐 적용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다른 애를 넣어볼게요. 이런 애 이렇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만약에 노말 맵을 따로 제작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이 하드 서페이스 준비된 노말을 사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페에는 브러쉬가 1번, 2번, 3번, 4번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1번이 칠하기 모드, 칠해지죠? 2번이 지우개 모드, 칠해진 걸 지워줍니다. 3번은 프로젝션 모드예요. 3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프로젝션을 할 건데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뜹니다. 이게 기본 디폴트 프로젝션이고 여기에다가 이런 이미지들을 넣게 되면은 뜹니다. 이 조절은 S를 눌러서 조절할 수 있어요. S 잡고 이렇게 돌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인가 이렇게 돌릴 수 있죠. S를 누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지금 3번 모드잖아요. 3번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됐죠? UV 모드로 볼까요? UV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바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UV라서 카메라 모드가 아니면 힘들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3번 모드죠? 이렇게 다시 지우고 4번 모드는 이거는 셀렉션 모드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상태는 마스크 영역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번에 필 레이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 마스크 걸고 여기서 애드 페인트를 건 다음에 4번을 누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영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 이건 X를 누르면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검은색은 지우고 흰색은 놓고 첫 번째가 이거는 트라이앵글 모드 이런 식으로 두 번째가 흔히 말하는 이 폴리곤 이 쿼드 모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브젝트 전체를 마스킹하는 이런 전체 마스크 네 번째가 UV 영역을 지정하는 마스크입니다. UV를 통째로 넣어줘요. 메쉬랑 UV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메쉬가 같더라도 UV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UV랑 메쉬 모드를 나눈다거나 영역별로 할 때는 이 X를 눌러서 검은색으로 지우거나 다시 넣거나 지우거나 넣거나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4번 모드는 이렇게 마스킹을 삼각, 사각, 전체 UV를 할 수 있고 1번 모드로 다시 지웠다가 넣었다가 X를 눌러서 반전시켜서 포토샵 그 블랙 마스크, 흰색 마스크처럼 바꿔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드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1번 모드, UV나 영역 날 때는 4번 모드, 그리고 2번 모드는 거진 잘 안 써요. 프로젝션이라고 프로젝션 모드도 대부분은 잘 안 씁니다. 쓰긴 쓰겠지만 활용 빈도가 좀 낮아요. 프로젝션 모드를 좀 잘 쓰고 싶으시다면 프로젝션 모드가 아닌 필 레이어에 베이스 컬러를 넣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통 자기가 작업하는 곳에 이런 이미지들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획일화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파맵이 있을 경우에 넣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알파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는 블랙 앤 화이트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준비된 PSD라든지 뭐 PNG라든지 JPG라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제작을 만약에 포토샵에서 제작을 해오셨다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디에다 넣을지 알파맵이면 알파 뭐 이미지를 갖고 있는 텍스처라면 텍스처 뭐 어디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블랙 앤 화이트니까 알파 쪽에 넣고 이 세 개 중에 여기는 2번 씬에만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에만 세 번째는 모든 셀프에다가 넣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를 많이 선호를 하고 단타적으로 쓸 때는 두 번째 이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거 그리고 이거를 쭉 쓰겠다면 세 번째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 번째로 넣을게요.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이 폰트 작업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끈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이거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온 거라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일단 필 레이어 그리고 자기가 넣고 싶은 색깔 근데 이 색깔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블랙 마스크 첫 번째 이제 애드 페인트입니다. 애드 페인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애드 페인트 안에 이 스텐실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스텐실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죠? 움직이는 건 S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미지들을 S로 S를 키를 누르고 우클릭으로 조절을 하시고 왼클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웨스를 잡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동을 시켜서 숫자를 넣고 싶은 데다 위치하신 다음에 지금 1번 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X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얀색으로 돼서 바르시면은 문제없이 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알파맵 작업할 때 이 알파를 꼭 꺼서 불투명한 상태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필레이어이기 때문에 유니티장은 하늘색이 모티브라서 하늘색으로 작업을 할게요. 좀 더 파란색으로 할까요? 두 번째로 넣는 방법은 얘는 저장을 해놓고 숫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숫자가 있을 경우 알파 영역을 갖고 있는 103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에 1031이 있어요. 하지만 얘 배경은 벡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1031만 있어요. 1031이란 글씨를 얘를 저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만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텍스처로 할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알파 영역을 가진 PNG 이미지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다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베이스 컬러에. 근데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는지는 UV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F123으로 UV창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Alt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Shift키로 완벽한 정사각형 상태로 조절하실 수 있고 얘네들이 왜 숫자가 이렇게 많냐면 여기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Repeat을 논으로 하세요. 하나만 이렇게 돌려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흰색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로 넣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미지를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필터로 색을 조절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흰색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색깔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은색, 흰색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얘랑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도 가능하지만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 UV가 잘 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UV를 잘 못 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UV가 잘 안 펴졌을 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UV가 펴져 있지 않고 UV가 여기에다가 직접 카메라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필 레이어가 아니고 페인트 레이어예요. 페인트 레이어의 3번 모드가
프로젝션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을 여기 있는 이 아까 가지고 왔던 베이스 컬러에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카메라로 바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라볼게요. 다시 알파를 끄고 완벽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둥그레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메라 우선으로 바를 거냐, UV 우선으로 바를 거냐에 따라서 프로젝션 모드일지 아니면 필 레이어에 이미지를 넣어서 하는 걸지 그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발랐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그 1031에 대한 숫자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정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폰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건데 필 레이어로 넣을 거냐, 프로젝트 3번 모드로 넣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알파맵을 가져와서 스텐실 모드로 바르게 될 거냐. 이 이미지라든지 이 이미지들은 전부 다 3번 모드로 바른 거고, 이것은 필 레이어의 1번 모드의 애드 그 스텐실에다가 바른 거고, 만약 여기다가 한 번 더 글자를 넣어볼게요. 이 로나라는 글자를 바꿔볼 겁니다. 유니티 짱으로. 그래서 2번 모드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페인트라는 경우는 Q를 눌러서 흑백이 아니더라도 2번 모드로도 지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트를 나눠가면서 영역들을 조절해 가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폰트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메탈릭 차일드는 필 레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필 레이어라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막으로도 넣을 건데 필 레이어로 넣고 이 그레이 스케일로 넣은 이미지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니티 장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지만 필 레이어 같은 경우는 색깔을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프로젝션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검은색으로 되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필 레이어를 넣으시고 얘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논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완벽하죠? 색깔까지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것도 블랙 마스크 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남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필 레이어에 블랙 마스크, 애드 페인트에서 스텐실에 넣고 1번 모드를 바른다. 더 자막으로 잘 남겨 놓을게요. 이쪽에 쓴 다음에 이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준비를 합니다. 지금 뭐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텍스처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와요. 하지만 이미지를 어떻게 낼까요? 여기 뭐 동그랗게 넣어볼까요? 동그란 곳에 넣고 싶으시다면 일단 필 레이어 이미지를 베이스 컬러에 넣으신 후에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F123으로 조절을 하셔서 한 배게 되면은 여기 리피트 꼭 끄시고, 그래서 넣고 싶은 곳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높은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배치가 된 이미지에다가 똑같아요. 뭐 블랙 마스크, 그리고 애드 페인트, 그 다음에 이 알파 쪽에 가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어떤 동그라미냐, 가운데까지 채워주는 동그라미 알파는 이 쉐이프 스텐실에 넣으시면, 그래서 보더 위드로 채우시고 여기에다가 이 동그라미 흰색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파는 빼고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 유니티 장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알파 맵을 이용해서 그것을 스텐실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벡터 이미지, 알파 영역을 갖고 있는 컬러가 들어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필레이어의 베이스 컬러에 넣어서 그 영역을 조절할지,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프로젝션 모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스크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은 마스크 수정을 할 때, 알파 맵을 바를 때, 이럴 때 만약에 자기가 메쉬들이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발랐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 텍스처가 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서페 안에 준비된 기능은, 애드 페인트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가시면 뭐 카메라 우선, 탄젠트 우선, UV 우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UV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UV에서 텍스처를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 UV에다가 텍스처를 하지만 보통 가장 디폴트는, 이게 아마 디폴트일 거예요. 디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 있을 경우에 UV를 설정을 하셔서 UV에서 텍스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면은 카메라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기 입맛대로 그리고 사용법에 따라서 설정을 바꾸셔서 어떤 걸 우선으로 할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발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서페에 내장된 ILA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ILA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모드에 가시면 F10이 있습니다. F10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ILA 모드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때깔이 좋아요. 기본 내장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때깔이 좋아서 일단 이미지로 뽑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인데 기본 중에서 알아봐야 될 게 지금 이 레졸루션 이게 맵의 사이즈예요. 지금은 렌더링 중이고 이런 식으로 1000까지 가면은 렌더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고 있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뭐 민 샘플이라든지 맥스 샘플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맥스 타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맥스 타임입니다. 이거는 60초 동안 렌더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120초면 2분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60초, 120초 정도로 렌더링을 하고 있고 뭐 더 잘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뭐 한 360초? 그럼 6분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레졸루션 이거를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본으로 1920에 1200으로 한 상태인데 뭐 4096, 4096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렌더링이 끝났다면 여기가 녹색으로 버튼이 뜬다면 이 세이브 렌더를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지금 10초만 해볼까요? 돈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 세이브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ILA 모드의 배경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라이팅은 똑같아요. 뭐 시프트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환경맵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맵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환경맵을 넣어볼게요.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바닥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5 여기다가 넣고 지금 만약에 저를 따라 하시는데 그라운드가 없는 상태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라운드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림자가 배치죠. XY축으로 기본으로 Y축을 이동시켜서 그라운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반사인데 이거를 밑에다가 까실 수도 있고요. 그 이거는 뭐 광, 빛, 그 돔 타입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박스 타입, 스피어 타입, 그리고 스피어와 그라운드가 있는 타입. 그리고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좀 알기 힘든데 맵이 있는 곳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이 환경 맵을 돌리거나 키우거나 텍스처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돔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환경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라운드가 설정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바닥 그라운드에 관련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 세팅은 필드 오브 뷰라고 카메라의 화각이랑 광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떨어뜨려서 멀리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시면 되고 하지만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가까이서 저는 개인적으로 35 정도? 40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저에게는 좀 편합니다. 여기 있는 포스트 이펙트는 발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설정들이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렌더링 그것들이 가능해요. 컬러도 흑백도 뽑을 수 있고 콘트라스트도 주실 수 있고 밝기도 가능하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포스트 이펙트에서 반짝이는 애들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면 간단하게 ILA에서도 이런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서 나중에 포즈가 잡힌 애들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풀업들은 ILA에서 렌더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나 매테리얼, 스마트 매테리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어딘가에서 다운받은 애들을 자기가 사용하는 서브센 페인터 안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PC에 문서에 알레코라믹스, 서브센 페인터, 쉘프 안에 보시면 이렇게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면은 적용이 바로바로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을 지우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미지들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으시면 창이 나와요. 임포트 리소스라는 거. 여기에다가 알파, 환경, 텍스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알파를 넣었으니까 알파를 하시고 하나 더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커런트 세션, 이 세션에만 넣는다.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만 넣는다. 그 쉘프에 넣는다. 영원히 쉘프에다가 넣으실 수 있는 설정이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여기저기 다른 프로젝트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셀프로 넣으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에만 쓸 것 같아요 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지금 씬에서만 쓰겠다 그러면은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커런트 세션.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에 쓰겠다를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속속 들어오죠. 어벤져스 마크는 이 씬에서만, 이 프로젝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커런트 세션이라면은 끄면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작은 차이를. 만약에 이건 알파벳만 넣은 거고, 두 번째는 매테리얼이나 스마트 매테리얼 같은 애들을 넣어볼게요. 두 번째는 스마트 매테리얼이나 매테리얼 같은 그런 류의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게 뭐 스노우 그라운드라는 애인데 여기다가 넣어야죠. 지금 뭐 스노우리 그라운드 SBSAR 이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베이스 매테리얼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매테리얼을 넣고 지금 프로젝트에만 넣겠다 해서 임포트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그래서 확인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셔서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을 했을 경우에 이런저런 메뉴들을 설정하는데 조금 고민이 되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일을 반으로 줄여주는 시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메트리가 기능이 잘 활성이 잘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능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드 페인트라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시메트리고, 근데 지금은 애드 필에다가 마스크를 이용하겠습니다. 뭐 좀 다르게 한다면 녹색을 이용할게요. 이 색깔을 써서 이렇게 거기다가 블랙 마스크 그리고 애드 페인트 플랜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랜을 끌 때는 이렇게 끄시면 돼요. 플랜 키고 플랜 끄고 그리고 시메트리 색깔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익숙한 빨간색으로 플랜을 키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양을 넣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뭐 달 그 와우 책 제작할 때 썼던 앤데, 여기에다가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갔죠?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뭐 크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능부터 2018때부터 조금 추가됐던 시메트리 기능 중에 하나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메트리가 이동이 가능해서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X축을 벗어나서 0점축을 벗어난 이런 곳에서도 시메트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Y축이라든지 Z축도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디얼 시메트리도 가능합니다. 레디얼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지만 스텐실을 끄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브러쉬를 사용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브러쉬가 있는데, 레디얼은 보통 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Z축이고 Y축이고 X축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Z축을 사용해서 이 개수를 카운트를 지정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레디얼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문양을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축 보이시나요? 여기 축 이동 가능한 거, 이걸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참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미러 시메트리, 레디럴 시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축 이동이 꼭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셋은 이걸 누르시면 리셋이 돼요. 꼭 이 리셋 버튼을 이용하셔서 만약에 축이 잘못되었다면 리셋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이 무사히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텍스처를 뽑아야겠죠. 텍스처를 뽑으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2로 뽑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기의 선택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내가 텍스처 사이즈를 몇으로 추출할 건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죠. 어떤 확장자로 뽑을 건가. 저는 그냥 PNG 8비트에 4K로 뽑는 게 워낙 습관이 돼서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 경로가 있고 컨피그에서 내가 어떤 형식의 어디에다가 어떤 종류의 텍스처를 써서 적용을 할지가 여기서부터 또 나옵니다. 뭐 VLA라든지 뭐 Unreal 4, Unity 5, 뭐 RedShift, 그리고 뭐 PBR, 기타 등등, 뭐 키샷, 그리고 CryEngine, Dota2라든지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포트가 첫 번째가 메쉬맵. 메쉬맵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뽑힙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노멀 베이스, 워크스페이스 노멀, ID, AO, 커브처 이렇게 쭉 뽑히고, 그리고 여기에 맵이 필요할 때는 메쉬맵으로 추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모셋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뽑습니다. PBR, 스페컬러스, 그리고 프롬, 메탈러프.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보자면 이 여기 컨피그레이션에서 열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신 다음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애에다가 프리셋에다가 이런저런 뭐 이미지들이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름 수정하거나 주로 여기서 선택하는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뭐 마모셋이면은 이걸로 뽑으시고, 뭐 VLA나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맞은 프리셋을 선택해서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포트 하면은 얘네 체크된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한 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의 텍스처를 가진 맵이 24장이 뽑히게 되는 거죠. 4K로.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0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헷갈리지 않게 기초 지식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나온 목차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영상을 찍는데도 한 달 정도 이런 개인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에도 시간을 좀 공들였고요. 이번처럼 편집에 마지막까지 자막이라든지 썸네일들 작업을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어서 여러모로 도전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유튜버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영상을 공유해주시거나 많이 퍼뜨려주세요. 모델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페의 달인 GB반디였습니다.